동영상에는 우리 도내에서도 가장 피톤치드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마음을 힐링하고 정신을 힐링하는데 가장 좋은 곳입니다. 오늘 함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 함께 힐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왔나요? 자,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강명산이네. 강령산의 치유센터는 문화적 자원, 산림 자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적 자원, 즉 이런 역사가 담긴 이런 토굴도 있고 또 임진왜란 때 집안 식구들이 먹잇감을 가지러 갔다가 안 돌아와서 저기 또 소원을 빌었던 바위도 있거든요. 우리 여름에는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데 피서가 따로 그 안에만 들어가면은 평생 시원하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의 우리 장령산의 하나의 특징적인 관광 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나무들이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지금 죄 있지만은 이 나무가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아침에 해가 뜨면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낮에 되면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먹지 않습니까? 그럼 한 60, 70 우리 사람 나이로 한 70 되면은 얘네들도 이제 서서히 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이게 나무가 지금 보면은 이게 느티나무거든요. 느티나무인데 느티나무 잎이 원래 이게 짝꿍댕이라고 그럽니다. 이산탄소를 먹고 얘네들이 산소를 뱉어요. 근데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을 안 하니까 잠자야죠. 이산탄소만 나옵니다. 저녁 때는 산소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낮에만 산소가 나오고 저녁 때는 산소가 안 나옵니다. 물을 먹는데 하루에 한 드럼을 먹습니다. 한 드럼을요. 한 드럼을 먹는데 이 나무가 물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절대 올라가다가 정지는 없습니다. 건물로 들어오십시오. 예, 네, 건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장령산 저 앞에 산을 한번 이제 바라보십시오. 숲이 어땠냐면은 참이 푸르르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풍성하게 보이죠? 자기만 먹을 것 생각 안 하고 남도 줄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뭇잎을 조금 뭐 애벌레 갉아먹지 않습니까? 갉아먹어도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봄철 되면 나뭇잎을 보면 나뭇잎의 구멍이 뻥뻥 뚫린 데가 있습니다. 뻥뻥 뚫리는데 애벌레가 먹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지 먹다 말고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여름철 되면 더 이게 짙어집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이 햇빛이 지금도 흐르지 않습니까? 햇빛이 여기는 뚫혀 있으니까 햇빛이 내려오는데 숲에 들어가면 햇빛이 없어요. 장령산이 좋은 게 뭐냐면 이 산에 애기나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청년도 있어야 되고 어른도 있어야 되고 노인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면 날씨 괜찮네 먹으면 왜 나와? 참나무의 전성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어딜 가도 참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잎이 이렇게 가운데 있습니다, 맥이. 그래서 옥천에서 그냥 넘어가면 그래서 이것이 소원바위로서 이제 우리가 많이 들러서 여기에 소원. 놓다가 다른 사람 벚꽃이 떨어뜨리면 아니 안 떨어지는데 진짜? 무슨 일 떨어뜨렸어 내가 그게 아니야 무슨 일 다른 건 다른 사람 빨리 잘 다 내려놔야지 속으로 혹시 또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 한 거 소개해 주시겠어요? 나는 여기다가 하나 그쪽 남부 여기 갔다가도 지금 다 돌아오잖아. 좀 이쪽으로 나 더 나오세요. 한두를 쓰십시오. 아, 그러면은 오. 신기하네. 똑바로 해 가지고. 예, 똑바로. 와. 거울 저쪽에 뒤에 있을 텐데요. 자, 오십시오. 이렇게. 아이고, 어지럽네, 근데. 옥천군이 최고야! 됐습니다. 왜 이거장 안 들어와? 잘 박아, 잘. 옥천군이 최고야! 네. 칼을 내야 되잖아. 그래서 작아져도 그냥 갑니다. 아까 고용 나온 거 아니냐? 돗자리 쳐가지고 끝내 한번 이쪽으로 심었어. 자유로운 용구. 숨에 빠져 계시기 때문에. 너무 조금 뿌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지금 딱 이렇게 우리 현충일날 여기 와서 했어. 한 방법이 시원한데 해보시죠.
아우, 최고 집어가야지. 최고 미팅이다. 소지품 내세요. 소지품 나 이거 이렇게 수박 이렇게 어떻게 구하세요? 웬 튀었어? 유상이 제일 멋있다. 어디 나게 태어났어요? 이거 오늘 저기 이거 사진 옥천신문에 나오면 난리 난다. 등으로 안 하고 다리를 너무 벌리지 말고. 아, 나 오빠 진짜 늦었다 이거. 그래야 MT 온 줄 알지. 네. 감사. 아이고. 아우, 좋지. 아,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죠? 네. 아주 좋아요. 여기는 피톤치드 가장 높은 이유는 치뇨수림이 아주 많이 있다라는 거. 여기 정중앙이에요. 동서남북으로도 중앙이고 남북으로도 중앙이거든요. 아시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철도, 사학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건강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건데 군수님을 주축으로 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건강의 메카가 되기 위한 랜드마크까지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은 그런 보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저는 오늘 좋았습니다. 저가 좋으면 여러분도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늘 하고요. 아까 우리 해설사 말씀대로 우리 힐링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휴포레스트가 12월 안중에 이제 개관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각종 세미나 또 아까 힐링에 필요한 모든 그런 프로그램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금 동이 세 동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기대가 크고 홍보가 되면은 아마 우리 장룡산에 요새 말로 몇 터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홍보도 하고 또 직장 동료들 데리고 함께 또 하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계인이 무예로 하나 되는 세계무예의 조화 2019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이 2019년 8월 30일부터 8일간 대한민국 중심부를 충주에서 개최됩니다. 전세계 100개국 21개 종목 4천여 명의 최고 기량의 선수들이 펼치는 열정과 감동의 무대, 다양한 문화 행사로 관람객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 세계가 하나 되는 평화와 화합의 한마당. 2019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